제가 요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허영만 씨가 쓴 꼴이라는 그 만화책을 봤어요. 그 관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봤었는데 저 옛날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관상에 아주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책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의 막 얼굴 생김새의 어떤 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굴 생김새보다도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느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요, 얼마 전에 대기업의 인사 팀장을 만났어요. 기업 인사 팀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인사를 이렇게 사람 뽑잖아요. 사람 뽑을 때, 인상 쓰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탈락된대요. 그래서 미소 짓고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많은 사람을 볼 때, 만나게 될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두 분이요, 제가 진행하는 그 행복의 가정에 들어오세요. 남편은 갑상선 암이었고요. 아내는 폐암 말기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소개를 통해서, 야, 너 얼굴 그리면 안 되겠다. 웃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부가 웃을 일이 있었겠어요? 웃을 일이 없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느낌들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사항이죠. 근데요, 그분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웃기 시작하고, 웃고 또 웃고 또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웃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올라온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분과 기운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생각의 총합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 인생을 산다는 거죠. 생각이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이두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웃음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웃자. 웃자.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가 스마일 타임을 정합니다. 그 행복 여행 과정 중에 웃고 웃고 또 웃고 하다가 보니까 웃음이 습관화된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웃는 겁니다. 타임을 정해놓고 9시에 웃는 거예요. 12시, 1시, 두 부부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웃음 친구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부부에게는 웃음 친구가 10명이 생긴 거예요. 전화를 걸어줍니다. 나 웃음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웃겠습니다라고 그냥 웃어주는 웃음 친구가 있는 거죠. 막 웃어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는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웃음 친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 웃는 겁니다. 옛날에는 15초, 20초밖에 웃지 못했는데 1분, 2분, 3분 동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분, 에너지, 기운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작년 12월에 시한부 선고, 6개월 선고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간이 지나면서, 12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 있죠. 그 사람은요, 얼굴은 얼마나 밝아지는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사람의 행운이라는 것은 사주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관상에서 행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운이 바뀌어지고 행운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행복하게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죠. 웃으면 행운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분 두 분으로 말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요. 삶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행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웃음이죠. 이 시간 한번 운을 부리기 위해서, 행운을 만들기 위해서 웃어보면 어떨까요?